야, 그냥 손맛이 오지네. 그냥 낚시 재밌네 이거. 와, 영상 보고 있으니 가고 싶네요. 저도 제가 부럽습니다. 짜시 형님, 그 이후 한 개도 못 잡았죠? 이제 형님 말씀하시자마자 키로급이 올라오죠? 여러분 안녕하세요, 달봉입니다. 영목항에 왔습니다. 영목항 BJ호 때에 따라서는 몸바다도 나가시고 뭐 그렇게 하신다는데, 오늘은 항해에서 한 40분 정도 나왔습니다. 로드는 신피싱 옥토마키나 167T, 릴은 바낙스 아폴로 티탄, 드래곤 튜닝, 핸들 튜닝 그렇게 했습니다. 원줄은 몬크로스 자이언트 합사 3호. 오늘은 좀 굵게 갖고 왔어요. 와, 바닥 되게 교칠다. 영목항 BJ호가 신조선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. 건조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, 선장님, 사무장님 제외 20인승인데 977톤. 20분 서시면 자리가 넉넉합니다. 그리고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, 여자 화장실 남녀 구분이 있다는 거 이제 어스물해지죠. 근데 날이 어두워. 오! 오, 2km다! 와, 씨. 여기 덩어리 포인트인가 봐. 왔어! 사모님 잡으셨어. 야, 저것도 한 2km 되는 거 아니야? 야, 사모님 한 칼 하셨어. 이야, 이야, 키로는 무조건 넘죠, 저거. 가비 같아요? 이야, 가비던 뭐던. 첫수가 가비죠? 어우, 사이즈 좋네. 자, 가비 한 마리. 신기하네. 저도 한 마리. 어이, 문어다. 오, 사이즈 좋아요. 크다. 600은 되겠다. 어이, 600 넘네. 700은 되겠구만. 어이. 어우, 700은 되겠는데. 가비 하나, 물어 하나? 잘 나오네, 갑자기. 오, 한 마리 또 왔어. 이야, 이건 뭐, 키로쯤 될려나? 오호, 이야, 부럭치라죠? 짜씨. 담배 좀 피려고 했더니, 짜식. 키로 안 되겠다. 800? 800 정도 되겠네요, 그죠? 자, 문어 두 마리. 갑이다. 아, 옥토마키나. 암도가 좋죠? 갑이가 사이즈가 괜찮아요. 이제 되네. 하늘이 안녕. 원 거성 형님, 안녕하세요. 찰리 찰스님, 안녕하세요. 모하나 명님, 안녕하세요. 어제 동출들 잘 다녀오셨나요? 어? 오자마자? 오자마자 한 마리 했어요. 오자마자는 아니고, 시마리째. 처음에 저 길산도 저쪽에서 했는데, 큰 녀석은 아닙니다. 여기 호도독도 그 인근인 것 같아요. 크진 않아. 근데 오자마자, 충분히 담을만 하죠? 나와라. 홍콩님, 대신 쭈는 240. 와, 늦으세요. 처음부터 저거 뭐 쭈꾸미 246마리라고 하셔야지. 오, 와, 여긴 진짜 3km 오버 나왔어요? 아니, 왜 뒤쪽은 안 나오지? 뒤쪽도 주세요. 저는 운전 좀요. 운전 조심해, 이러면. 이야, 히트. 느닷없이 히트. 오, 요거는 사이즈 키로는 될까 말까? 안 될 것 같은데? 틀맨이 안녕? 틀맨이한테 인사하려고 딱 그랬는데 프럭질 하는 녀석을 잡네. 아이, 프럭질해서 그런지 별로 안 큰데? 마리스만 네 마리? 600? 600 될려나? 600? 600 좀 안 될려나? 그래도 500보단 넘을 것 같은데? 어우, 틀맨이 오자마자 그냥
확. 물 저항 걸려가지고 키로짜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오버헤드킹님, 문어 갑오징어 병행책이. 예예, 저는 원래 문어 할 때 같이 놀이니 오전에 문어 오후에 갑오징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문어 할 때도 단차 20cm 위에 애기 작은 거 하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문정다리님 안녕하세요. 이건 갑이다. 갑이죠? 문어채비로도 갑이 나오죠 이렇게? 뭐 되게 큰 녀석은 아니지만 찰박이보다 조금 작은 요 정도 되네요. 와, 저거 또 3kg야. 와, 씨. 어떠메. 저한텐 나오겠죠? 오징어 왕자님, 초조해진 거 아니죠? 어? 많이 지켜보시는데, 문어대로 40포츠 달고, 갑오징어 10마리 했으면, 초조해질 이유가 없잖아요? 아, 큰 거? 에이. 초조하긴, 무슨 그런 걸로, 안타깝죠? 저는 못 잡으니까. 자, 세계적인 경치 구경하세요. 그래, 문어대로도 달봉이는 갑오징어 잡는다니까요. 이 한손 챔질하다가 그냥 창피한지도 모르고. 작든 크든 이번엔 깔려있는 거 잡았네요. 작든 크든 어떤 채비 쓰세요? 아, 스플릿 링에 핀돌에 10호 10호 3개. 혹시 몰라서 20호 캐스팅 할 때 대비해서 양핀돌에 10호 그냥 핀돌에 이거 5호인가? 그 정도 될 겁니다. 그리고 몽크로스 블랙봉돌 40호 단차 20cm 위에 애기 작은 거 선베이트 레이저 애기 총 길이는 한 35, 40 정도 됩니다. 홍어랑 초반에 문어가 많이 나올 때 거기는 물속 여가 그 코롱 스포츠 아시죠? 나무 그렇게 생겼어. 그래서 슬쩍 슬리기만 하면 딱딱 끊어져가지고 그때는 쇼크리도 1m 정도? 이 정도 하든가 아니면 케네셔 형이 알려준 채비 길이를 뭐 한 60, 70cm 길게 해가지고 나일론이 합사보다는 스크래치에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그렇게 썼습니다. 지금은 이 채비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제가 좀 단순해. 파리만 왔다 갔다 해도 어이 독수리인가? 뭐 이런. 이야 이건 크다. 돌멩이 잡았든가. 드디어 키로급 한 마리 나오죠? 얘는 크다 얘는. 그렇지 그래야지 무조건 넘죠? 키로는 이씨야. 야 벌써 올라왔는데 1.5kg 거뜬히 나갑니다. 이거 무조건 점호야 이거. 자 보이시죠? 야 씨. 저도 키로 오버 잡았어요. 야 잡으셨네. 예예 예. 얼마든지 저도 사진을 찍어야죠. 와 자 속였는데요 지금. 야 보통 문어는 그 대가리 잡고 모가지 보고 하면 꼼짝도 못 하는데 문어 이 큰 놈들은 안 그래. 이 큰 놈들은 와 힘 좀 봐. 힘 봐 힘. 자 그래 도망가라. 와, 씨, 유후. 어우, 손맛이 오진데? 유후, 한 마리 잡았어요, 저. 아, 그냥 손맛이 오지네, 그냥. 낚시 재밌네, 이거. 요즘에 영목항 BJO가 24리터 이런 거 갖고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? 막, 또, 씨. 와, 씨. 예, 히트. 와, 이것도 키로는 되겠다. 아우, 이야, 손맛 좋죠? 32리터가 막 망쿠리 속치라고 하니까 조사님들 오시면 예, 예. 이 정도는 뭐 2kg도 아닌데 자 키로죠? 키로 짜시 주변에서 막 1.5, 2kg 나오니까 키로는 이제 되게 커 보이지 않? 갑이다 이건. 유리앱이 흉내내면 지네 형인데 야 같이 저기 하고 40포츠라고 해도 얘는 인옥토 호호 요 애기는 선베이트 레이저 애기예요. 사이즈 좋죠? 갑이 5개 저기 또 큰 거 나왔나봐. 또 왔어. 조용할 줄 알았더니 이거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이거 저기잖아?
두 자리잖아? 어쭈? 프럭질해? 이 자식아? 뭐야? 너 왜 프럭질해? 키로냐? 아 이거 짜치 형님 보고 계신데 이런 거 잡으면 안 되는데 키로 조금 빠지겠네. 아, 한 800 정도 되겠다 그죠? 짜치 형님 보셨죠? 오늘 800. 아우 우리 짜치 형님 계신데 이런 거 800짜리 잡으면 안 되는데 형님을 위해서 또 한 대 펴야 되겠네. 에? 붕이대님 문어 아저씨님 배 시설 어떤 거예요? 화장실 중요한데. 아이 또 아이고 여쭤보시나? 아우 이야 이건 무조건 키로 넘어요. 2kg짜린가? 이야 10마리째가 이런 게 나오네. 통발 아니지 설마? 너씨 가만 안 둔다? 사무장님! 아니다 됐어 1kg 200 정도? 오 1kg 1kg 200? 300? 오우씨 그 정도 되겠다. 와 됐어 와씨 와 10마리째가 이런 게 나오네. 우와 얼마나? 걱정 마셔 선장님. 아 오늘 한 20마리 뽑아. 와 포인트가 어마무시하네. 자 BJO 선장님이세요. 잘생기셨죠? 아 감사합니다. 포인트가 어마어마합니다. 와이프 전화 와서 이거 친구들에. 예. 어 감사드립니다. 사모님 감사드립니다. 와 육포도 주셨네. 제 조댕이 이렇게 많이 털면은 강이 조금 위태위태한데 어우 사모님께서 육포를 챙겨주라고 하셔가지고 사모님이 주신 육포 먹으니까 그냥 2두에서 힘이 팍 나네 그냥. 사모님 감사드립니다. 유튜버 간식까지 챙겨주시는 연목화 BJ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사모님이 엄청난 미인이시더라고요. 와 영상 보고 있으니 가고 싶네요. 하, 저도 제가 부럽습니다. 짜치 형님 그 이후 한 개도 못 잡았죠? 이제 형님 말씀하시자마자 키로급이 올라오죠? 올라오죠? 아유 짜치 형님 사랑스러워. 짜치 형님만 오시면 그냥 한 마리가 잡히네. 이거 짜치 형님 하루치잖아 이거. 어?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손은 손맛을 오지게 보는 600g 11마리째. 어? 짜치 형님만 오시면 그냥 한 마리가. 짜치 형님 이씨 호떡이님 일 많으신 걸 보기 겨우 하셔야지. 문어 느낌은 아닌데 이거. 어우 문어 느낌인가? 오 뜯었다. 오씨 와 장윤수 형님 와 1.5kg 잡자마자 버퍼가 딱 생겨가지고 이건가? 이 녀석인가 보다. 문어야 갑이야 문어다. 어쭈? 프럭질이 심상치 않아? 문어죠? 이야 씨. 키로 500 정도 되겠다 그죠? 야 이 손맛 진짜. 야야야 너 뭐 어디 잡는 거야 엄마. 어우 씨. 이 옷을 다 잡고 있어. 야씨 얘가 부끄럽게 어딜 잡는 거야. 자식 이 손맛 진짜 이거 환장하겠네. 12개 자 뒤에 식사 준비됐으니까 네 식사들 먼저 하세요. 자 과실에 많이 잡혔어요. 아우 국 맛있네요. 자 다무지어는 담지도 않았어요. 자 거의 오전 조각입니다. 이렇게 보이실래나 25봉돌 단차 20 가지 40 틴셀 수박 고추장
캐런셔예요. 큰 사이즈 얘기가 큰 거 잘 나온다. 아유 저 가위 낚시도 못하는 형이 누구한테 충고질이야. 다른 저기도 내가 잘 안 듣는데 스템 얘기를 내가 들을 것 같아? 이거 그러면서 수목 진세를 나오는 게 뭔데? 아유 간장 종지형 왜 나오는 거야? 캐런셔 형 아우 갑오징어가 꼭 간장 종지 같이 생겼네. 사이즈는 좋지만 그죠? 간장 종지형한테 반항하려고 이렇게 생겼어, 애가. 에이, 참. 아, 수박 티셀, 고추장 티셀 바꾸고 왜 나온 거야, 도대체? 아, 이건 브룩스처럼 생겼다, 진짜, 이거. 일곱 개. 외연도가 아니네. 예, 예. 바다 어딘가에 있는 등대. 한 마리 했어요, 오자마자. 오, 큰 거? 와, 작은 거, 큰일 날 뻔했어요. 작은 거 쓰면, 작은 거 나온다며. 야, 뭐야, 이건. 어우, 깜짝 놀랐네, 묵직해가지고. 뭘까? 잘 나오네. 사이즈 좋은 것만 나와. 준수. 문에 바꾸려고 그랬더니 오 사이즈 좋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. 자, 아우씨. 자, 갑오징어 16개, 문어 14마리 이렇게 했습니다. 항해 들어가면 6시간 넘을 겁니다. 저는 바다에만 나오면 즐거우니까 오늘 즐겁게 잘 놀자 이렇게 합니다. 이제 이거는 뭐 적극 추천드려도 괜찮겠네. 선상 이 서비스도 좋으시고 질도 잘 잡으시고 포인트도 좋으시고 다음번에도 초대를 받았는데 기대가 큽니다. 자, 연목강 BJ 많이 놀러와주세요. 자,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